오늘 이재명 당대표님 연설 들으셨어요? 국회에서 네, 하는 연설.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못 들으셨어요? 오늘 상당히 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. 지금 상당히 우리 저 민주당 미래에 대해서 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주셨죠. 선생님 혹시 여기 권리당원이시죠? 권리당 아니에요? 그냥 지지자로 오신 거예요? 윤석열 대통령 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?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. 여기들마저 쪽팔려, 예를 들어. 발언이 될까 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치가가 아니니까, 검사 출신으로서, 죄인들만 취급하다 보니까, 온 국민이 다 죄인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그만두고 4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서 뿡 뜨는지 몰라도 그건 뭐고 전 정부를 욕하면 안 되죠. 그쵸. 전 정부의 잘못은 우리는 잘나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대통령이 전 정부도 이렇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건 유치원 학생 앞에 들어와서 안 돼요. 저는 조금 실망입니다. 주변에는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. 아니면 저희 주변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이 좀 많습니다. 그래요. 제주도 전체는 좀 보실 때 어떠세요? 제주도 전체도 좀 앞섰죠. 앞섰어요? 그렇군요. 이번에 제주도가 이기면은 전국에 승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가 이겼는데도 아슬아슬하게